어서 오세요. 병진인의 전문 맛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MBN 골드 김병진 매니저 우리 김 셰프와 함께하도록 하죠.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딱 맞춤으로 레드 의상을 입고 왔는데 네. 시장이 조금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 좀 언제쯤 살아날까요?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6월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동결을 좀 내주면 그때를 기점으로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예상치는 동결인데 네. 또 일단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비중 조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중 좀 잘 조절하시고 가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 기업은 조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좀 믿어주시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은 짧게 끊어서 매매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같이 함께 밀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 SPG랑 SPB테크가 지금 네. 저희는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금 많이 밀렸잖아요. 네. 로봇주가 다시 좀 힘을 쓸 수 있는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요. 네. 또 이제 그 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상반기 내에 그래서 5월,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유입된 것 같은데 아직 이 이슈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이슈에 따라서 좀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보신 분들은 굉장히 또 기민하게 잘 하셨고 네.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그 정부의 산업 그 육성 정책 이슈 발표를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좀 많이 올랐었던 만큼 좀 그만큼 많이 밀리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의 그 정부 모멘텀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대원광업인데 시장이 조금 빠질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한 네. 바로 다음날 또 상승이 나왔고 빨간불을 네.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고점을 더 높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도 네. 불구하고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제가 뭐 자동차 부품주로 뭐 한주라이트 메탈, 화신, 대형광업 여러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고 다 이제 수익권이 갔는데 이 기업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아서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는 전략으로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원광업 어느새 이틀 만에 12% 넘는 또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늘 시장이 밀리는 만큼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대원광업까지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두 가지 코스 요리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눌림목 공략주 오늘도 눌린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떤 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첫 번째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네. 뭔가 애경 케미칼 저희가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 그 종목이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또 오늘 또 너무 많이 오는 종목이라 네. 일부러 이제 리뷰를 하진 않았는데 애경산업도 좀 애경그룹주가 요즘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좋고 이것도 이제 오늘 화장품주 관련돼서 이제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또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죠. 이쪽도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종목 이슈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최근에 뭐 화장품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네. 또 주가 흐름이 좋았잖아요. 애경산업 한번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실적이 좋았던 점을 포인트로 꼽아주셨어요. 네, 화장품 쪽도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 필수품 관련된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컨센서스를 우리가 전망하던 전망치를 상회를 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뭐 마스크도 안 쓰는 시대가 네. 이제 더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제 많이 화장을 많이 하시고 마스크를 좀 안 쓰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닥도 정말 최바닥이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좀 주가가 수급이 유입될 만한 그런 좋은 유인이 나왔고 사실 화장품주들이 너무 과대낙폭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다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경기 방어를 대표하는 또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대형주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먼저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지금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애경
산업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애경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생활 필수품, 그리고 중국 외에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오늘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던데 네.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눌림목 공략주가 맞나 싶었는데 좀 길게 네. 보니까 여전히 네. 또 바닥권이더라고요. 네, 워낙에 뭐 조정이 길었던 종목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눌림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올랐어요. 이게 화장품주들이 야금야금 올랐는데 그만큼 업황 전략이 업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이런 이제 단기적인 쪽 종목 이것도 좀 단기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뭐 전체 투자 비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24,150원에서요. 24,000원 매수가 잡아보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경산업 눌림목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밴드로 제시해주셨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공략주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경산업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돌파 매매 공략주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두 번째 종목 바로 보여주시죠. 넥슨 게임즈. 네. 앞서 저희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넥슨 네. 게임즈 정도만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좋았다라는 칭찬을 또 제가 했는데 마침 네. 딱 들고 나오셨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또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텔레파시가. 네. 네. 역시 오늘 그 의상도 또 그러네요. 네. 이제야 좀 죽이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좀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게임주랑 화장품주 이쪽을 좀 너무 소개를 많이 안 드렸던 부분이라서 네. 이쪽도 관심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넥슨 게임즈만큼 탄탄한 실적과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신작 게임이에요. 신작 게임이고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에서 지금 매출 1위다라는 내용은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판호 허가가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대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제 신작을 발표하는 게 이번에 넥슨 게임즈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신작 게임을 발표하고 있고 5월 19일에도 또 신작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며칠 있다가 또 신작을 발표하니까 이슈가 좀 더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히트2가 대만 출시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블루 아카이브는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신작도 3종 이상 발표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해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넥슨 게임즈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게임도 어렵고 게임주도 어렵다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종목은 네.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좀 가격 라인 딱 정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 전망은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라인선은 잘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잡아보면 예. 2850원에서 2만원 매수가 범위로 좀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글로벌 게임사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는 1차 목표가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먼저 반등하는 만큼 시가총액이 작아요. 아직 1조 원대인데 뭐 NC소프트나 다른 기업들은 크니까 이 종목의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딱 전고점인 23,500원 그리고 손절가 18,000원 잡아두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은 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무료방송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무료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마감하고요. 4시 50분에 무료방송에서 제가 지금 과대낙폭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대낙폭 좀 잡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무료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하락장에서 조금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4시 50분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